오늘은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자, 엘리엇이 1년 만에 삼성에 돌아왔는데 그 엘리엇이 갖고 있는 의도와 요구사항, 그 노림수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진정한 속내는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권가에서 해석하고 있는 엘리엇의 속내에 대해서 전해드릴 겁니다. 자, 표면적으로 엘리엇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은 총 4가지입니다. 삼성그룹을 지주회사로 체제로 전환하라, 그리고 30조 원의 특별배당을 실시하라,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사업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하라, 마지막으로 이사회에 최소 3인의 독립이사를 추가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엘리엇이 원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단연 수익입니다. 엘리엇은 기본적으로 헤지펀드인데요. 이 헤지펀드는 시장 상황에 개의치 않고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죠.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원하는 것은 수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엇이 원하는 것은 많은 배당을 요구한 이후에 그 많은 배당을 받고 또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이런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장 1순위의 목적인 것이죠. 자, 물론 1년간의 영업이익이 23조 원인 삼성전자에게 30조 원을 특별배당하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엘리엇과 삼성전자의 이해관계가 얼추 맞아떨어진다고 증권가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삼성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싶어 하죠. 더 엄밀히 말하자면 지분구조 그리고 지배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 체제를 완성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엇을 통해서 한 가지 명분을 더 추가하게 된 것이고요. 자, 엘리엇의 입장에서는 지배구조를 개편함으로써 지분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상승분을 먹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엘리엇이 갖고 있는 지분은 0.6%에 불과하긴 하겠지만 차후에 엘리엇이 지분을 확대함으로써 경영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삼성 쪽에서도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요구사항 가운데 사외이사 3명을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하라는 것도 차후에 이 경영권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또 이번에 엘리엇은 지배구조 개편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요.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을 해서 이 지주회사를 삼성물산과 합병을 하라. 그리고 삼성전자 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를 따로 설립해서 두 개의 홀딩스를 만들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안 할 거라면 자사주를 13% 소각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는 모든 것이 자사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게 하는 요인들입니다. 이런 자사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게 함으로써 엘리엇도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고요. 또 달리 생각하자면 이 삼성의 그룹 주주들도 모두 이 이익을 공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주주가 이 이익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의 개입이 반갑게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헤지펀드가 개입할 경우 주가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위로 나타나든 혹은 아래로 나타나든 위아래로 변동성이 커지는 어떤 방향으로라도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난 2002년에 소버린과 SK가 붙었을 당시에는 위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작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던 당시에 엘리엇이 개입했을 당시에는 위아래로 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위아래로 변동성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 라는 주주들의 불안감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헤지펀드가 먹튀를 함으로써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헤지펀드는 아니지만 과거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이 외환은행 먹튀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죠. 과거에 이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헤지펀드가 기업에 개입함으로써 기업의 경영 혹은 기업의 어떤 그 지배구조 개편에 개입함으로써 이 먹튀 논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엘리엇이 삼성에 복귀했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엘리엇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삼성전자의 이해관계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증권가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